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얻게 된 병이 있는데요. 햇빛을 잘 못 받아가지고 비타민 D 결핍으로 비타민 D를 먹고 있고요. 이제 고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얻게 된 병이 위장병인데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위장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객을 응대할 때 미소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미소 교정기입니다. 사용은 이 방향으로 입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쪽 부분을 깨물면 됩니다. 10분 정도 유지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3회 반복해서 점심 먹고 나면은 머리에 냄새가 많이 배겨가지고 고객한테 악취가 날 수가 있어서 헤어 미스트를 뿌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아질 때 직원들한테 열받을 때 먹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 파우더만 하면은 이제 얼굴이 너무 죽어 보여서 좀 상큼 발랄하게 하기 위해서 볼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화사해 보기 위해서 눈 밑에 바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쯔이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연예인 상계 먼저 눈에 가는 편입니다. 이건 렌즈 통인데요. 안경을 끼는데 위쪽으로 예뻐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렌즈를 쓰고 있는데 10시간 이상 쓰다 보니까 눈이 뻑뻑해서 집에 갈 때는 렌즈를 벗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에 5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어서 산 책입니다. 로마에서 3박하고 피렌체에서 4박하게 됩니다. 1년만 기다려주시겠네요, 그럼? 네.